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에 대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오히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서 일종의 쿠데타를 해서 집권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윤 정부의 첫 개각에 대해서는 여야의 반응이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정아 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온통 나라가 극우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극우 발언에, 극우 유튜버에, 극우 인사에, 극우 정책에, 그리고 극우 정권, 극우 대통령까지. 나라가 참 걱정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첫 개각, 민주당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극우로 지목된 건요,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차관급인 김채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원장인데요. 먼저 김영호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반통일적인 인물이 지명됐다고 했습니다. 과거 정부의 남북 합의를 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6.15 남북공동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 죽어가는 그 북한을 살려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아주 잘못된 그러한 선언이었고 6.15 남북공동선언만큼 반통일적이고 우리 지금 남북관계사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그런 것도 없을 것이다. 극우적 시각과 적대적 통일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인물입니다.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헌법에 비춰볼 때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으로는 부적격입니다. 네, 앞서 국민의힘은요, 제주 4.3 사건을 폄하했다는 이유로 최고위원들을 징계했었죠. 그런데 정작 김 후보자의 4.3 관련 인식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듯합니다. 친일 독재를 미화하고 제주 4.3 사건을 좌파 세력이 대한민국 성립에 저항한 반란으로 규정했던 대한교과서의 필진이기도 합니다. 네, 김 후보자는 앞서 이 흡수 통일론을 편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오늘 첫 출근길에서는 강압적인 흡수 통일을 지향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안고 있는 이런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이가 정권에서 쫓겨나는 그 길밖에 없다고. 대한민국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도록 되어 있고 정부는 이제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그런 어떤 평화통일을 지향한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여건을 많이 고려를 해야죠. 그렇죠?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부의 또 기조도 있고. 네, 김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통일부의 역할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통일부는 남북 대화와 교류, 협력의 주무부처였죠. 이제는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등 대북 압박에 방점을 두는 식으로 바뀔 거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김채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 내정자는요, 고시 강사 출신의 보수 유튜버입니다. 과거 발언들이 논란이 됐는데 이 대통령실은 교육과 소통 능력이 뛰어난 합당한 분이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요. 제가 과거 유튜브들을 좀 찾아봤더니 일단 전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할지는 확실해 보였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계 파양 논란을 다룬 내용 직접 보시죠. 그래서 문재인에게 할 질문을 몇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이 인간이 제정신인지 아닌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입니다. 주사파의 관점에서 김정은이야말로 주사파의 지존 그 자체인데 이 김정은이 하사한 선물을 내다버리는 행위는 북한에서라면 당장 총사령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김정은 하사품을 버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면서도 나는 이제부터 김정은이 싫다. 혹시 이렇게 사상전향이라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반국가 세력의 세력이라는 발언에 대해서 극우 유튜브 좀 끊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아예 극우 유튜버를 공직자로 임명하느냐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터무니없는 그런 얘기들 계속 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이 어떻게 인재를 양성하실지 국민을 무시한 인사다. 그 사람의 말을 대통령이 재밌다 좋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재밌다. 중립적 의무를 지켜야 될 공무원을 교육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혀 적당하지 않죠. 네, 다음으로는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인데요. 국민권익위원장 내정자인데요. 검사 출신이죠. 윤 대통령과 함께 검찰에 있었을 때는 형이라 혁부 부르는 이런 사이였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당시 후보에게 면죄부를 줬던 당사자다, 정치검사다라고 했는데요. 김 내정자는 권익위를 정상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권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모두 검사 출신으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첫 개각이지만 청문회를 거치는 사람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유일한데요. 국민의힘은 여러 논란들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들어서 혹여 발언 내용과 관련해서 우려가 있다면 그런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재개발 원장은 뭐 청문회는 없지만은 그 또 뭐 언론이나 그동안 한 발언에 대해서 이런 그 문제 제기를 한다면은 본인이 충분히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을 향해서 이번 인선 전면 재검토하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인사에서 현직 대통령실 비서관 5명을 각 부처의 차관으로 이렇게 전진 배치했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걸려있는 이 해수부, 또 부동산 문제와 건설 노조 이슈 등을 다루는 국토부를 포함해서 현안들이 많이 걸려있는 부처들입니다. 대통령은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달라 이렇게 첫 당부를 한 걸로 알려지는데 관료 사회를 다 잡겠다 이렇게 선명성을 강조한 겁니다. 끼리끼리 카르텔을 구축해서 획득한 이권은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다. 이를 깨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자 국민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패한 이권 카르텔은 늘 겉은 그럴듯하게 포장돼 있다. 이를 외면하거나 손잡는 공직자들은 가차없이 엄단해야 한다. 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국정 장악력을 높이려는 건 당연하다고 긍정평가했지만요. 사실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있어야 되죠. 관료기구도 대통령의 통치 철학에 맞도록 진행이 되어야 비로소 이 저 국민 주권이 실현되는 거거든요. 네, 민주당은 허수아비 장관 체제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왕차관 쫄장관 개강입니다. 장관으로 이럴 사람이 그렇게 없었습니까? 벌써 레임덕입니까? 비서관 대량 물량 공세입니까? 차관 통치를 하면 허수아비 쫄장관들의 신세야 개인 문제겠지만 나라는 도대체 어찌 되는 겁니까? 자, 일부 차관은 전문성 논란도 이렇습니다. 김호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정치권 출신 인사인데요. 국토부의 주요 이슈인 부동산 관련 전문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담당했던 게 전부라고 하는데요. 야권에서는 올림픽 역도 금메달리스트인 장미란 교수의 문체부 차관 행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 재명인의 마을에서는 이 역도 선수가 뭘 안다고 차관을 바디 차관인가 이런 댓글들이 지금 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장 교수의 경우에는 이 선수 은퇴를 한 이후에 스포츠 행정학을 꾸준히 공부를 했죠. 또 장미란 재단을 설립해서 체육계 후배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금메달리스트로서의 이 전문성은 이미 검증된 상태고 특유의 소탈한 면모도 부처 내의 소통에 기여할 거다 이런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장해찬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수영 선수 출신인 최윤희 차관이 있었다면서 과한 비판이라고 했습니다. 장미란 교수님 같은 경우는 단순히 스포츠 스타가 아니라 네. 스포츠 행정 학문에 심취해서 박사까지 취득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용인대 교수로 후학도 양성했고 재단을 통해 어려운 체육 꿈나무들도 왔기 때문에 스포츠 스타의 깜짝 발탁과는 좀 결이 다르다. 네, 개각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고요. 지금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 후폭풍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겨냥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찔리는 거라도 있느냐 따져 물었습니다. 대통령 말씀 중에 국익에 해가 되는 게 있느냐고도 했습니다. 문의 문자도 민의 민자도 없는데 민주당은 왜 발끈하는 겁니까? 찔리는 것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종전선언 노래를 부르고 다닌 것. 이런 행위를 뭐라고 해야 합니까? 충신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애국자라고 할까요? 네,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이 특정한 정치 세력을 겨냥한 건 아니었다. 보수단체인 자유총연맹에서의 연설이었다는 점에서 TPO, 즉 시간과 장소, 상황을 좀 감안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여권에서는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반국가 세력 맞다는 주장이 쏟아졌습니다.
중국 가서 스스로 소국이라고 낮추고 중국이 요구하는 삼불정책 군사주권 포기하고 그거 했으면 그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문재인 정은 5년 동안 남북 군사 합의하면서 얼마나 많은 무장해제를 했습니까? 그게 반국가 아닙니까? 우리는 안보를 무장해제해버리고 저쪽에는 강화하고 겉으로는 종전선언이지만 사실은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 철수를 노리고 이야기를 했다면 뭐 그분들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반국가 세력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반국가 세력은 아니지만요. 반국가 단체의 경우에는 법에 정해져 있는 개념입니다. 국가보안법 2조와 3조에는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집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고 또 수괴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혹은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최근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이 간첩이다 주장을 했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 세력이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거 아니냐 다시 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 세력이 문재인 정부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반국가 세력 문재인 간첩 밑에서 검찰총장을 했단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반국가 세력 중요 보직 간첩 종업원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도 국가보안법상 처벌 대상이란 말입니까? 네, 전임 정부를 겨냥한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 너무 거칠죠. 민주당에서도 거친 반박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일종의 이 검찰총장으로서 쿠데타를 벌여서 집권했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검찰개혁을 반대하면서 조국 수사를 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되셨는데 사실상 대통령 인사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도 하기 전에 수사에 들어갔었죠. 검찰개혁을 거부하기 위한 일종의 검찰총장으로서의 쿠데타였다. 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정말로 정제되지 않은 말이라고 했는데요. 정제되지 않은 말의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정제되지 않은 그 말씀을 하셨다고 보고요. 어느 국민이 그 말에 동의하겠습니까? 주권을 가진 국민의 선택을 아주 폄하하고 악의적으로 정제되지 않은 말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기현 대표는 오늘 민주당의 과거 행적을 보면 도둑이 재발절인 격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반국가 단체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어제는 반국가 세력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죠. 민주당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쿠데타라는 표현도 거칠기는 마찬가지인데요. 갈수록 격해지는 정치권 갈등의 비용, 결국은 국민들이 치러야 한다는 점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마지막 다정회, 마지막 국회 상황실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반국가 세력 발언에 윤영찬 의원,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쿠데타, 첫 개각의 이재명 대표, 나라가 온통 극으로